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S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남 통영에 내려왔습니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고도 불릴 만큼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는 해양도시죠. 또한 다양한 양식장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양식업의 메카이자 수입하러들이 모이는 국내 반입을 위한 관문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수산물 좋아하는 사람한텐 천국이죠. 그리고 전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서울시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시골시장에 뭐 볼 게 있냐고요? 네, 사실 일러도 너무 이르게 왔습니다. 새벽시장인 서울시장은 이른 새벽 개장을 하고 오후 일찍 파장하는 분위기예요. 시장 구경을 하시기엔 오전 7시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새벽 4시인데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런 이른 시간에 벌써 장사 준비를 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죠. 저는 잠이 많아 가까운 노량진 새벽시장도 엄두가 안 나는데 이렇게 나와 계신 상인분들을 보니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뭔가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네요. 작은 화롯불을 놓고 아직 쌀쌀한 새벽 공기에 온몸을 녹이고 계십니다. 이곳 서울시장은 특히 상인분들의 연령대가 높은데 좌판에서 오래 일하신 할머님들 중엔 허리가 안 굽은 분이 안 계세요. 문득 돌아가신 할머님 생각도 나서 참 올 때마다 괜시리 찡합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큰 시장으로는 중앙시장과 여기 서울시장 두 곳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관광객들에게 좀 더 특화된 신시장이라면 이곳 서울시장은 아직까지 현지인들의 방문 비중이 높은 로컬 재래시장이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창거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장을 보러 많이들 찾으세요. 도매시장 성격이 강해 평균적인 시세도 이쪽이 좀 저렴합니다. 단 말했듯이 오전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야 한다는 거.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종합시장이지만 역시 메인은 수산물이겠죠? 콜라는 어떻게 해요? 뭐 만원어치도 팔고 한 마리 3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나 한 3만원 주면 되었고 이런 하루만원 주면 되었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예. 볼락은 통영을 대표하는 생선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쓰임새가 많죠. 그야말로 동해안 사람들의 소울피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주구리가 동해안 사람들의 소울피쉬라면 볼락은 통영의 소울피쉬라 할 만큼 여기 분들께 친숙하고 즐겨먹는 생선이죠. 크기는 작지만 맛이 고소하고 좋아서 죽으나 사나 제값받는 건 볼락뿐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볼락은 크기에 따라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은 젓갈이나 김장용으로도 쓰이고요. 조금 사이즈가 나가는 건 횟감으로도 인기가 많아요. 좀 큰 볼락은 감생이와도 안 바꾼다는 맛있는 횟감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다 한켠에서 눈에 들어온 낯익은 생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파세요? 그게 예. 이 소갈이 그게 모두 3만원입니다. 지금 그게 살았다면 10만원. 저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kg은 충분히 넘기 때문에 활어라면 10만원 이상 했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가요? 그게 한 2kg 되깁니다. 따라볼게요. 이렇게 죽어있는 선어라도 신선한 건 횟감이 되는데 워낙 싱싱한 고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횟감명 선도의 기준이 높더라고요. 주세요 저거. 그러니까. 예, 쑥국 끓여 먹어야겠다. 이렇게 유쾌한 이모님께 줄가자미 한 보따리 구입했어요. 국물은 도다리 쑥국입니다. 가자미도 통영에서 가져왔어요. 여기 들어간 건 흔한 쑥국용 문치가자미가 아니고 무려 바로 요 줄가자미입니다. 새벽시장에서 선어 가격이 좋길래는 금 사왔거든요. 덕분에 귀한 쑥국 맛있게 잘 끓여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 곳곳에 다양한 가자미들이 보였는데요. 특히 남해안의 몸을 대표하는 생선인 도다리, 즉 문치가자미가 많이 보입니다. 얘네들은 이맘때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봄철 산란을 위해 모여들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즉 지금은 한창 알을 베고 산란을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알배기들을 잔뜩 잡아들이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죠. 바구기들. 지금도 어획량이 줄고 있는데 나중엔 정말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문치가자미의 현행 금어기입니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얘네들을 잡거나 유통할 수 없는 금어기간인데요. 정작 얘네들이 많이 몰려드는 산란기는 지금인데 말이죠. 워낙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보니 어민들과의 절충안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부터 금지체장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알을 뺀 산란기 생선은 평소보다 맛과 식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다리 쑥국이 유명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많이 잡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 이맘때 맛있는 해수기 나는 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쑥국 재료인 도다리가 특별히 육수가 맛있는 생선도 아닙니다. 향긋하고 연한 해수기에 하드캐리를 하죠. 사실 뭘 넣어도 맛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선으로 쑥국을 끓여 드시길 추천드려요. 이런 노력이 모이면 언젠가 산란기 생선 어족보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는 사이에 해가 떴네요. 날이 밝으니 사람들도 점점 모여들고 시장이 차츰 활기를 띕니다. 여기 이모님은 아귀를 손질하고 계시네요. 화로 횟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반찬거리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귀를 보니까 시원한 아귀탕 땡기네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는데 멍게도 특히 많습니다. 통영에는 멍게 양식장들도 많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멍게야 뭐 사철 맛이 좋은 해산물이죠.
멍게. 아유, 고맙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들 중에 물건을 찍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울시장 어머님들은 하나같이 유쾌하셨네요. 요 2만원? 엄청 많은데? 이게 만원짜리예요? 실컷 먹겠다. 양을 보면 가격도 참 착하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깐멍게 한 봉지 사드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전국 수산시장과 전통시장을 여행하며 각지의 다양한 제철 수산물과 향토 음식을 맛보고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특히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구독해서 보시다가 별 도움이 안 되고 딱히 재미도 없다? 그 즉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여기엔 좀 특이한 조개가 보입니다. 이 조개의 이름은 바로 다름 아닌 우럭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우럭의 정확한 표준 명칭은 조피볼락입니다. 그리고 표준명 우럭은 바로 이 조개를 가리키죠. 아, 구경 좀 하고 있어요. 요거 무슨 조개라 그래요? 우럭조개. 요게 우럭조개구나. 조개도 제일 맛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파세요? 2만원? 이건 살짝 데쳐서 숙회로 먹으면 맛이 좋은 조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장보러 나오신 주민분들이 많아졌네요. 이쪽엔 빨간 고기들이 한무더기 놓여있습니다. 열기라고 부르는 물볼락과 쏨뱅이, 그리고 나막스로 불리는 붉은맥입니다. 이 중에 쏨뱅이는 앞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친숙한 고기인데요. 회, 구이 등 다양하게 먹지만 탕이 특히 맛있는 생선입니다. 육수가 뽀얗거나 진하진 않아도 아주 개운하게 우러나거든요. 사실 이건 쏨뱅이가 아니라 붉은 쏨뱅이라는 아주 비슷한 생선인데 워낙 닮아서 여기선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삼뱅이라고 불러요. 삼뱅이? 쏨뱅이. 여기서 삼베이. 이런 작은 것들이 보통 살아서 횟감으로 많이 유통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쏨뱅이들 중엔 아주 큰 것들도 있어요. 뭐 삼뱅이 이런 거 큰 건 어떻게 파세요? 6만원? 엄청 크네. 와. 깊은 바다에서 잡힌 이런 큰 붉은 쏨뱅이는 활어가 아닌 선어라도 이렇게 비싼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척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예요. 시장 곳곳에 성게도 보입니다. 이건 말똥 성게인데요. 아주 진한 향이 특징입니다. 이거 어떻게 파세요? 아, 말똥 성게? 예. 네. 2만원. 2만원이요? 네. 예, 하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삶아가지고 까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모님 말씀처럼 성게도 삶아먹기도 한답니다. 네, 조금만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새벽부터 돌아다녔더니 출출하네요.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 서울시장엔 유명한 먹거리가 몇 있는데 저는 시원한 복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밑반찬들이 나오고요. 그중 이 멸치회가 꽤나 인상 깊었네요. 단품으로 팔아도 될 산지이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멸치입니다. 비린맛도 잘 잡아서 씹을수록 고소한 맛만 남습니다. 식초 한 바퀴 두르고 시원한 국물부터 먼저 맛봅니다. 다음은 복어도 건져 먹고요. 복어살이야 뭐 닭고기 마냥 탱글탱글하니 맛있죠. 통영의 복국으로는 졸복국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졸복국의 재료는 바로 이 꼬마복어, 표준명 복섬입니다. 작지만 맛이 좋은 복어인데 특히 국물맛만큼은 비싼 고급복어 못지않죠.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졸복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진짜 표준명 졸복은 바로 이 노릇스름한 녀석입니다. 통영에서는 도톨복이라는 방언으로 불리며 좀 더 고급복어로 취급되죠. 가격표를 봐도 그렇죠. 가장 비싼 값이 매겨집니다. 저도 오늘은 이 도톨복국을 주문했고요. 전에도 말했듯이 둘 다 생긴 건 귀엽지만 맹독을 갖고 있으니 절대 아무데서나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죽습니다. 실제로 복섬은 가장 사고율이 높은 복어이기도 하거든요. 통영까지 온 김에 전날 다치집에서 거하게 한 잔 마셨다면 아침에 복국까지 마셔줘야 완벽한 통영 여행의 마무리죠. 복국집이야 많으니 취향껏 어딜 가셔도 무난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아침 식사 메뉴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통영에선 붕장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값도 저렴하고요. 옛날엔 일본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고도 하죠. 옛날엔 이 붕장어를 손질해서 전량 일본에 수출했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형편이 어렵던 시기였죠. 그때 나오던 부산물인 대가리를 모아 끓여먹던 게 바로 오늘날 시락국의 시초입니다. 다음 메뉴는 예상하시다시피 바로 시락국입니다. 먹을 것 없던 시절 배고팠던 선조들이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음식이 오늘날엔 향토 음식이자 지역 별미로 자리 잡게 됐네요. 통영의 시락국은 오늘날까지도 붕장어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락국은 조금만 이따 먹기로 하고 일단 시장을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좀 사야 할 게 있거든요. 시장 한쪽 라인엔 새벽부터 회를 썰어 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십니다. 아, 어머니 이거 도토레미예요? 네, 오이보이가 도토레미 없지 않니까? 아. 도토레미 맞아. 우리가 갈라지도 없었는데 오늘 들어. 이런 건 어떻게 파세요? 25,000원. 이건 제 최애 잡어 중 하나인 쌍둥갈이라는 물고기예요. 경남 지역에선 도토레미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불립니다. 아주 작고 귀엽지만 살이 쫀득하고 아주 맛이 담백한 색감입니다. 그 옆 잡어 바구니에는 눈에 띄는 노란색 고기가 한 마리 있네요. 이건 바로 쑥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물고기입니다. 이거 쏘는 고기죠, 이거? 이거는 쏘는 고기인데 쑥임이. 아유, 조심하세요.
요놈은 등지느러미에 독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찔리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손을 잘라내고 싶을 만큼 아파요. 아이고 왜 이거는 삼식이고. 아 얘는 삼식이구나. 이건 매운탕으로 유명한 삼식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구분이 쉽지 않을 만큼 쑥이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척 보시면 아시는구나. 아니지 이거는 장기. 장기잉이? 요건 등가시치란 생선입니다. 전에 소개한 적 있죠. 동해안 지역에선 대부분 꼬랑치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만 남해안 지역에선 또 이게 장갱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또 진짜 표준명 장갱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따로 있어요. 헷갈리죠? 그래도 이런 지역 방언들 중엔 정감 가는 것도 많고 이 자체가 일종의 지역 문화이기 때문에 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 녀석도 제법 괜찮은 횟감이라는 거. 친절하고 재밌는 이모님들 덕분에 한참을 떠들었네요. 이거 좀 떠갈 수 있어요? 네. 결국 도토레미를 1kg만 샀습니다. 대강 담으셨는데 마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다시 얼굴 좀 볼게요. 요 작고 귀여운 물고기가 우리 바다의 쌍둥갈입니다. 이모 1kg인데 조금 덜 지셔도 돼요. 1kg 조금 덜 지셔도 돼. 어차피 조금 덜 줘도 돼. 그럼 한 마리 뗄래? 네, 손 많이 가는데 좀 들리셔도 돼.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잡어가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이른 아침인지라 혹시 먹다가 남기기 싫어서 조금만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도 담긴 대로 100g이라도 더 주시려는 것도 그렇고 좀 덜 주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고작 한 마리 빼시는 게 인상 깊습니다. 시골 인심이 옛날 같진 않다지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극악 난이도의 잡어 손질 좀 구경하겠습니다. 먼저 붕장어를 손질하듯이 생선 눈가를 못에 박아버립니다. 잡어 중에 미끄러운 녀석들이 많아 발버둥이라도 치면 손질이 더 힘들거든요. 그리고선 단번에 포를 떠버립니다. 회 뜨는 건 잘 구경하진 않는데 오랜만에 한참을 옆에 서서 구경했네요. 그리고 물기를 쫙 뺀 다음 먹기 좋게 쓱쓱 썰어주십니다. 어느새 뚝딱 한 접시를 다 썰어주셨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회를 구입했으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시장 가운데에 위치한 시락국집이에요. 메뉴는 시락국 한 가지인데 가격이 시락국도 맛있지만 회를 떠가져와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유명한 시락국집이 많지만 이것 때문에 전 여기가 좋아요. 여기 양념화장, 땡초, 산초, 기회 맞게 넣으시고요. 여기 네. 주신 파래 김치들 이걸 후기 조금만 넣으세요. 아,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게다가 사모님 내외분도 너무 친절하시고요. 물론 따로 비용도 받지 않으시기에 야채 등의 상처림은 없지만 초장집이 문을 안 연 아침에도 이렇게 모닝회를 즐길 수 있다는 거. 또 간장과 와사비는 없지만 회를 가져온 테이블엔 이 중독성 강한 특제 양념장을 내어주십니다. 반찬도 다양하고 드실 만큼 덜어다 드시면 됩니다. 우선 밥 한 공기 말아넣고 특제 양념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얼큰하게 매운 고추도 좀 넣고 후춧가루, 산초가루까지 넣어준 뒤 알려주신 대로 파래김까지 다 넣었습니다. 산초 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취향껏 먹는 거죠 뭐. 반찬 중엔 적당히 삭은 전어 젓갈도 있는데 시락국과 잘 어울립니다. 6,000원짜리 아침으로 이만하면 진수성찬 아닌가요? 그럼 이제 가져온 회도 맛봐야겠죠? 쌍둥갈이 회는 이렇게 육색이 뽀얗고 깨끗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잡어들의 장점 중 하나는 딱히 제철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정없이 양념장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가끔은 이런 양념 맛으로 먹는 투박한 회도 맛있어요. 역시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네요. 이른 아침 진짜 로컬식으로 시장표 회를 드셔보시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참 이것저것 소개하고 밥까지 잘 먹었지만 아직도 서울시장을 다 못 보여드렸네요. 네, 분량 조절 실패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시골 인심과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통영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